안녕하세요. TV 캐닉스입니다. 호국 보훈의 날 맞은 특별기획 4부작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와 있고요. 이곳은 바로 우리 반만 년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치욕적이었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잡혀와 고문과 고통을 받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장소는 지금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정신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자,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본디 1908년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80여 년간 운영되다가 지금은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3.1운동 이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었던 지하 여자 감옥, 윤봉길 의사가 만들었다는 붉은 벽돌, 강우규 의사가 처형된 처형장들이 남아있어서 그때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픈 역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에 의해서 일본은 한국에서 군사와 지형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서 외교와 재정 부근에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을사조약 전에 일본은 대외적으로 세 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드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약은 모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반발, 이의 혹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열강들 사이에서 서로 맺은 것입니다. 즉, 그 밥에 그 나물인 조약들인 거죠. 자, 을사늑약에 의해서 한국은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후에 헤이그 특파 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퇴위를 하게 되고 정미 7조약과 군대 해산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를 작성하게 돼서 사법권과 감옥 관련된 업무를 다 일본에게 넘기게 되죠. 그 다음에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며 나라를 잃게 됩니다. 경술국치 그 1조와 2조를 살펴보면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유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완전히 치욕적인 거죠. 완전 이런 치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 을사늑약.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5명, 이 5명이 을사늑약을 주도를 했고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게 되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가 계속되던 중에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뜻은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전체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들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고무되기 시작했고 국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냐 하면 고종 독살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커지게 되었고 고종이 국장일이 3월 3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날 많은 국민들이 모일 것을 예상한 민족 지도자들은 3월 1일 운동을 계획합니다. 자,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새삼창을 외친 후에 스스로 체포됩니다. 자, 민족 지도자들이 자수를 한 후에도 3.1 운동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던 유관순 열사 또한 이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지자 유관순 열사는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이러한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3,000명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병에게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게 되십니다. 자, 투옥된 후에도 옥중 만세운동을 계속하셨고 1920년 3월 1일 1주년 옥중 만세운동도 주도하셨습니다. 일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 일제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가든 온갖 고문을 겪고 고초를 겪게 되십니다. 그 후유증으로 칠소 2일을 앞두고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십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이곳에서는 많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목숨까지 잃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